그런 상상을 하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. 나중에 이렇게 됐을 때 같이 이렇게 나와서 뭘 했을 때 너무 그 그림만 생각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. 그림만 생각해도 네, 그렇게 그걸 하고 있을 예를 들면 그 이런 거예요. 네. 우리가 술 먹다가 네.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네. 야 너가 이제 뭐 연애 연기 대상 때 네. 나무조연상 네. 네. 후보가 착착 지나가서 얘가 됐어. 네. 네가 그때 수상 소감을 어떻게 할 거냐. 네. 그래서 생각해 본 적 있어? 있어. 그럼 해봐. 그러면 장난으로 하다가 네. 진지해지는 거 있잖아. 지금 한번 해보죠, 지금. 그걸 한 다음에 더 웃긴 거는 펑펑 울어요. 정말. 그다음에 지금 한번 해보죠, 지금. 자, 아니, 진짜 되게 감동적이고. 개지현 씨가. 아, 그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뭐 영화 시사회장에서 무대 인사하는 게 빠르지 않겠냐. 아, 맞아, 맞아. 근데 분명히 친구들 그 앞에 다 앉아 있을 거고 저희 부모님도 있을 것이고. 근데 말이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. 그때 동훈이랑 얘기하면서 나 근데 나 진짜 말 못할 것 같다. 만약 눈물이 날 것 같아. 진짜 나요. 얘 워낙 동생을 많이 해서 얘 처음 공연할 때 저희가 다 같이 갔었어요. 친구들이 쫙 앉아 있는데 얘가 이제 공연이 뭐였어요? 강철왕이랑. 예. 우리 보고 딱 얘가 약간 우리 친구들 오니까 힘을 더 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. 우리 친구들이 진짜 손잡고 봤거든요. 되게 잔인하다. 앞에서 보고 있는데. 누구 봤어 이러고. 그치?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. 맨 앞자리. 못했어. 그리고 나서 장난기가 있어요. 아, 이게 장난기기보다는 장난으로 덮은 건데 사실은 되게 응원한 거죠. 그래서 대기실 가서 그 팜플렛에 사인을 받았어요. 처음에 쑥스러워하더니 되게 멋있게 쑥 하더라고. 근데 그런 것도 너무 감동적인데 이 아이가 진짜 우리가 얘기한 대로 무대 인사라든지 뭐 조연상이라든지 레드카펫 받는 순간 정말 친구들은 막 와 만약에 무슨 상이 됐든 상 받았어요. 네. 그 소감을 말하려면 뭐 말할 것 같으세요? 그 생각할 때마다 좀 목이 메이는데 근데 참 너무 고마운 사람들 주변에 많아서 다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이름 부르면서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은 그럴 것 같아요. 땡큐라고. 네. 땡큐 어머님 그 얘기 무조건 할 거고. 네. 동생 관계가 어떻습니까? 희망이 좀 보입니까? 한 6년 하니까? 나도 좀 이렇게 잘 되겠다라는 희망이 보여요? 그런 희망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좋아서요. 그냥 계속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냥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무대에 설 수 있고 우리 사랑 식을까 두렵소. 이 옆판들이 나를 가지고 군대. 지금 얘 얘기 들으면요 진짜 엉엉 울어요. 진짜 엄마 찾아서 한 말리보다 더 슬퍼요. 예. 그런 얘기가 있어요. 이거 성공하면 꼭 계지현이 토크쇼에서 아니면 땡큐에서 이름도 절대 네. 잊어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저 배우 꿈나무에게 박수를 한번 그럴까요? 그럼 화이팅! 네, 화이팅하십니다. 저랑 배드 씬 한번 해요. 잘하죠, 배드 씬. 아 저는 대역이 따로 있어요, 배드 씬한테. 몸이 굉장히 예쁘신 분이거든요. 19금 맞지 지금? 12시 넘어 편집해. 집에 있는 거 몇 개 집어왔는데. 하하씨가 가져온 거예요? 예, 핸들. 와, 자메이카. 아 그럼 내가 이거 가지고 관광버스 춤출게. 아, 좋아 좋아. 딱 됐네. 내 눈에 딱 맞았어. 아 지겹지. 제가 쓸게요. 이거 안 내 머리 자메이카. 안 들어간다. 하이 쓸래? 예. 이를. 창이 형 발 몇이에요? 75. 75. 이거 이거 가지세요. 야. 선물 준비야. 예. 아 인증샷. 이쁘다 이거. 지금 신어요. 딱 맞네. 이거는 갖고 오래서 갖고 왔는데 제 일부예요. 이거는 자메이카 양말 그리고 이것도 이제 양말 라스타. 근데 라스타. 중요한 거는 자메이카에 안 가봤다는 거.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자메이카 교포 같은데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는데 뭐 이렇게 사실 이렇게 저 이게 팬티도 상당히 예. 모르지 않아요? 자메이카 그거 입던 거예요? 네. 입던 거 가져왔습니다. 가져 뭐 그러면 한번. 네. 잠시만요. 고맙다. 저 되게 편하죠? 오 되게 좋아. 되게 완전. 네. 이게 뭐 팔로 온 거 아니니까요. 자 이제 개지연이 힘으로 이거를 흔드시면 됩니다. 저 이거라도 네. 들고 계세요. 아 알겠습니다. 바보도 사랑합니다. Alright.
딱 10점을 뗐어.